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표론적 구약에서 항상 모세와 엘리야처럼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 모델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모델도 발견이 됩니다. 요거는 좀 놀라운 신약 성서 저자들의 어떤 해석학적 방법인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자극적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과거 출애굽 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실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델을 발견하는 예표론적 구약 이해죠.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불순종했듯이 복종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이제는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죠.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증거는 뭐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고 의인들을 잡아 주었고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이제 그 의인을 잡아. 그 의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무고한 자죠. 무고한 자. 죄가 없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받았는데 너희의 문제는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면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죠. 지금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스데반의 누가의 해석학적인 추가 사항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표론적인 구약 이용이 긍정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이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현재의 특정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10편, 16편 10절하고 110편 1절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활을 성서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시편에 언급하죠. 시편을 언급하죠.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렀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앞에 계신 주니까 다윗의 주는 누군가요? 바로 주 예수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주가 두 명이지요. 여기 보시면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다윗이 말하죠.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다윗을 시편 16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시편을 해석을 하죠. 16편 1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을 선지자로 주장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해석이지요. 자, 네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약속과 성취의 패턴에 따른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른 성경의 증거. 요거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약속을 담고 있고 예수와 교회는 성취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다른 어떤 그런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성취가 인용구를 약속으로 규정한다. 즉 성취가 인용구를 약속으로 규정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없이 바로 성취가 약속으로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앞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성취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취가 약속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었죠. 바울이 13장 32, 37절에서 시편을 앞에서 보았던 부활에 대한 본문하고 시편 2치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겠다. 즉 이 약속을 조상들에게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어디에 있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성서 본문 시편 2치라고 16, 12 인용이 되는데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어디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세례시에 이 본문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처음 해석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의 부활에 적용했다.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 메시아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대. 16, 10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요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인용구를 약속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게 지금 시편 구절인데 시편 구절은 어떤 그런 특별한 약속이 안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룬 부활이라고 하는 성취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읽으니까 아, 이 부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석이 필요해요. 이 성서를 인용해서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베드로의 설교와 마띠아의 선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지요. 여기에 보면 시편 69, 25하고 109, 8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참 놀랍죠, 그죠? 요거는 베드로의 해석이고 초대교회 해석인데 과연 다윗이 유다를 향하여 미리 예언했을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69편 25절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09편 8절 요 두 본문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그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이 그가 시편에 기록된 이 그가 과연 누구일까?
해석을 하죠. 초대교회 베드로와 초대교회 누가는 해석을 합니다. 이 글을 유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다로 해석을 할 때, 유다로 해석을 할 때, 이 인용구가 유다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초대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해석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동의하지도 못하고, 어떤 해석은 동의가 좀 쉽지만 어떤 해석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인 해석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자, 이제 누가와 구약성서에 대한 간략한 몇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와 구약성서에 대한 누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책, 39권의 책들이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대표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의 모든 저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 자, 이러한 어떤 그런 전제를 초대교회가 주장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최고 권위를 지닌 율법서는 다소 2차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고요. 성경이 지닌, 구약성서가 지닌 선지자적 어떤 그런 예언적 의미가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예표론적인 구약 해석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다윗조차도 어떤 그런 율법을 가르친 분 혹은 최고의 왕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선지자들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가져온 모세, 최고의 왕인 다윗이 단순히 예수를 향한 어떤 그런 약속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 불과해? 반대하겠죠. 자, 성취,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누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구약성서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취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에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예수와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어떤 전제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고요. 누가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에는 재밌게도 누가는 좀더 세분화시키죠. 단순히 그냥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가 어떤 그런 과거의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성취를 좀더 세분화합니다. 두 개로 세분화해서 이미 성취된 게 있고 앞으로 또 성취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자신의 시대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될 것들에 대한 약속을 성서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가 설교하지요. 뭐라고 선지자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때 보면 신명기와 창세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텐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요 본문은 신명기 18장 15, 19입니다. 15, 19.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종말의 선지자지요. 종말의 때에 나타날 때
종말의 선지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선생이죠. 이 종말의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메시아적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 종말의 선지자를 예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는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말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이 될수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종말의 선지자를 예수에게 적용을 했다가 엘리야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지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의 오래된 전통 속에서는 예수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로, 종말의 선지자로 이해했다.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네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누구죠? 예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이 씨가 예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요. 즉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여기서 강조하지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혹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가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 강조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뭐 바울 신학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서 3,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취에 대한 구약 성경을 성취로 보는 어떤 그런 이해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 요거죠. 예수를 구약 성서 약속들의 성취로 보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요죠. 그죠? 자,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요 전제에 동의하면 구약 성서를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 요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계속 싸우는 거죠. 스테반이 설교해도, 베드로가 설교해도, 바울이 설교해도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서 역사적인 예수의 삶은 성취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취의 역사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작은 성취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증거되듯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예수와 구약 성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자체로부터 자신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를 성경 자체로부터 찾고자 하는 신학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구약 이해, 초대교회의 구약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동기는 바로 기독론적 변증이지요.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서를 통해서 변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기독론적 변증이 바로 구약 이해의 제일 중요한, 초대교회 구약 이해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성취다, 성경의 성취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서에서 두 번, 사도행전에서 세번 아주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이 되지만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복음서 내용, 사도행전 내용,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경우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구약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이 본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저는 자에게 걷게 됨을,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예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입니다. 61장 1, 2절.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 44에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그런 그 강조점을 제자들이 배우고 수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24, 46, 47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이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는 제자들과 독자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더디 믿는 마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읽는 독자들의 어리석고 더디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죠?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유대인 청중들, 자신들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청중들을 향한 어떤 비판도 담겨 있는 거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혹은 뭐 청중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수의 어떤 그런 깨닫게 해주심을 경험할까? 어떻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이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어떤 그런 이해, 고린도전서 이해 2장 9에서 16절, 그 다음에 요한도 동의하죠. 요한도 14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도 성취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논쟁에서 발생하죠. 변론, 그 사건이 발생할 증거로 기능하는 성경.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성경의 약속 성취 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유다와 마띠아. 그죠? 유다와 마띠아 제가 앞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유다의 직무를 마띠아에게 주는 것 시편에 이미 다윗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데요. 성서와 누가의 시대. 성서는 약속을 담고 있고 약속의 성취는 예수에게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 성서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취의 시대의 시작이지 성취의 시대의 완성과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에게 성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해하는 최상의 도구예요.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과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현재 자신의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누가의 청중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는 전제합니다. 누가는 성서가 과거 예수의 인생에 특별하게 연관되었다라는 마태와 마가의 의견에 동의하지요. 그러나 누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합니다. 자신의 교회 시대와 연관된 성서의 예언 기능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오순절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마띠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누가는 관심이 많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해석에 대한 누가의 어떤 그 해석학적 방법에서 충격적인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해석에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배신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성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누가가 그렇게 하죠. 굳고 악한 마음 때문에 성령을 거슬려 너희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고 싸우고 있다. 근데 너희는 사실 너희 조상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델, 과거 이스라엘의 배신 역사를 통해서 현재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해석 들으면 화나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배신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성서를 인용하는 것, 과거 이스라엘의 배신 역사를 통해서 현재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성서를 인용하는 거죠. 그 예는 바울에게서도 먼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을 하면서 표론적 해석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출애굽 이야기하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령한 음식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출애굽기 32장 6절 이야기죠.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부정적인 본보기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조금 더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성소와 누가의 시대. 심지어는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로마 유대인들의 거절에도 성서를 인용하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4, 28절에 보면 이사야 6장 9,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성서를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이렇게 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또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본문 6장 9에서 10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로마 유대인들의 거절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이 뭔가요? 성경에서 바로 로마서 1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의 구약성서 해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7구주차, 7주차, 9주차 주제인 누가의 기독론을 1번, 2번에 통해서 4번의 동영상 정도, 4번 혹은 5번 정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2주차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